열반과 해탈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구절들을 접하고 있지만 참학문이 존재했었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우리 인생들이 무지의 어둠 속을 헤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확고한 정신적 지주도 없었고 당면에 있는 인생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줄 타당성 있는 진리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우주는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인간들로 하여금 이처럼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가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 단체와 무수히 많은 박사님들이 있건만 그러한 의문에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하기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는 참 종교가 없었으며 참학문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윤회는 없고 죄 등이 피에 의해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윤회는 사람이 죽으면 살았을 때의 업보에 따라 짐승이나 다른 사람 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생로병사를 거듭하며 살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얼핏 생각하면 윤회설이 타당성 있게 여겨지지만 윤회설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윤회설이 옳은 것이 되려면 죽는 생물과 다시 태어나는 생물의 수가 같아야 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나 그 밖의 생물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윤회설은 잘못된 낭설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의 후손은 남습니다. 후손 속에 그의 피가 유전되어 있으므로 그 후손 속에 그의 영혼이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은 죽어도 그 후손들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업보도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윤회는 피의 윤회입니다.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면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이 열반에 든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생은 곧 그 조상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를 후손이 벌받고 조상이 쌓은 덕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는 한 피의 윤회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친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해도 조카와 같은 가까운 친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죄, 업보를 벗고 해탈하여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는 피의 윤회, 곧 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는데 이것을 열반에 들었다고 하며 또 생로병사를 해탈했다라고도 합니다. 불교인들이 성불합시다 하는 합장인사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미륵불이 되자는 것입니다. 바로 열반에 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도통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 법화경 등의 불경을 살펴보면 죽어서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완전한 도통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 것이 열반에 이르는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부처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부처님이며 만물 속에 불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 만물이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성경에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기독교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그릇되게 받아들여 인간을 단지 한 줌의 진흙덩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성불 성령회복 원시반본하여 성불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6천년 전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해 한 바로 그 마귀이며 사망권세 잡은 마귀로서 영생했던 하나님을 오늘날 100세도 못 살고 죽는 인간으로 전락시킨 바로 그 원수 마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분명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중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기도하니 악신인 공중신이 인간을 복되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우리 인간의 몸이 신의 성전이 됨이 분명할진대 그릇된 교리에 물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닦지 못하고 교회나 절들을 찾아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구원을 이루어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간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처님 하나님이 계시므로 부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간 속에 부처님,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공중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며 당연히 그곳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각자 각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처님 하나님이 되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극락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바로 불국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미륵불 이긴자의 이름으로 부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긴자가 출현하여 자신 속의 사망의 요소를 100% 죽이고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이 세상의 학문과 종교의 맹점을 널리 알리고 참 학문 참 종교를 온 인류에게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는 미래의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구하신다고 하는 불교의 미륵불로서 잘못된 종교와 학문을 고쳐서 바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새로운 영생의 학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한 성경 구절의 사실이 이긴자가 있는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 즉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으니 죽지 않고 저 높은 창공을 새처럼 홀을 날고 싶으니 날아가는 자유, 이러한 자유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난 후 영원히 즐거워할 이 피안의 본향이 지금 승리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